내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 이게 애들이 다 넘어졌어. 그래서 반응을 했어.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갔거든. 예? 근데 넘어진 것보다 가족들이 한 말 때문에 나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야, 그럼 일본어로 맞춰야 되는 거야? 가족들 때문에. 어. 가족들이 무슨 반응을 했을까? 정답! 야, 자전거 어디야? 괜찮니? 그건 야. 자주 해. 정답! 그래. 사나가 넘어졌어, 자전거 타다. 근데 가족들이 넘어진, 여기 사나가 넘어졌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기 이렇게 그냥 갔어. 어... 맞지? 아닌데! 좀 약간 그런 식이었어. 성단, 약간 야속하게 산하 넘어진 건 스스로 일어나는 거야. 영원, 영원. 어.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긴 했어, 나한테. 장현이, 넘어진 척 하지 마. 아니야, 넘어졌어. 오, 무섭다, 너. 초등학교! 야, 무섭다, 정현아. 힌트? 내가 무슨 대회를 나간 줄 알았어. 정답! 엄마 아빠가 넘어진 산하를 보고 일어나! 일어나! 산하가 조금씩 움직인 거 같아. 일어나! 아! 정답! 어.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가 딱 일치야! 박수가 필요합니다! 김올레오 슈퍼카. 아, 그런 거냐? 와, 형! 완전 컸어! 진짜? 아, 정답! 산하, 얼큰 넘었어. 산하짱! 빰빰빰빰빰빰빰! 정답! 와! 그러니까, 엄마! 저게 정답이라니? 정답이라니? 저게 정답이라니? 말도 안 돼! 문제 낸 사람보다 마치 이철이가 더 정답이라니까. 너 얼굴 맞죠? 바람 숙이자 슈퍼맨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뭐지? 덜맹이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였어. 근데 자전거는 그냥 넘어지고 내가 진짜 슈퍼맨처럼 넘어진 거야. 날라갔어. 야, 큰일 났다. 날라갔는데 엄마 아빠 그거 봐. 와, 너 진짜 방금 대단했다고. 슈퍼맨처럼 날라갔다고. 넌 대단했네. 대단하다고. 이게 왜냐면 이게 놀래서 울잖아. 그러니까 이게 달래주신 거야. 오, 대단하다, 멋있다. 멋져 보이던데, 너 대단해. 어른들은 당황하지 않아. 근데 내가 눈을 떴는데 되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전거를 탔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완전 풍경이 좋았어.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엄마, 아빠는 뒤에 있고 나는 엄청 높은 위에, 데 있어가지고 되게 사람도 없고 진짜 아파 보이는 아 떨어지면 난 죽겠다 싶은 아, 풍경이었어. 야, 너랑 모모랑 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아우 잘했다.